투자클럽입니다. HLB. 예, 간암 치료제 리보세렌 관련해서 FDA 허가 여부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항서제약이 오늘 이제 5% 넘게 일단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로 주가는 종가상으로 16,700원, 시간의 소폭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제 FDA 허가 포드파 일정으로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 D-23일이죠. 그러니까 한 3주 조금 이제 더 남아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기한이니까 이 기간을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결정 시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빠르면 뭐 이달 말,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예, 늦으면 이제 리미티 데이터가 있는 5월 뭐 중순 여기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 최종적인 FDA 이제 결과, 리보세라닙 병용 관련해서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를 받을 수 있는, 이게 가장 뭐,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방의약품 시청자 수수료법, 여기 이제 포두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 5월 달에, 신청을, NDA 신청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이 본심사 파일링 통과해서 이제 리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5월 16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자, HLB는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네주막 관련 병용요법 관련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 작년도에 이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 그다음에 올해 최종 점검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FDA에 있던 리뷰에서도 이 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다음에 CR 레터를 받을 만한 뭐 중대한 어떤 이슈, 허들,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Q&A나 이 자문위 개최 요구도 없었을 만큼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이 결과를 마지막 리뷰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종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나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HLB는 신약 허가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이제 뭐 상업화 관련되는 출시라든지 거기에 좀더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9월 3일로 이제 출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도 될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광고 시한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사범 중심이니까 사실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전에 좀 진행해야 되는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못 팔진 않습니다만 이 Q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보험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Q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PBM 쪽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PBM이 한 6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CVS 헬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나 보험사의 이제 쪽에 있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쪽에 있는 옵텀 RX 여기가 이제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예상 유망약물로 지금 리보세라닙 캄네주막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이제 약가가 고가로 받을 수 있는데 대비해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이 PBM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다 이 협상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NCCN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키 오피니언 리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작업들도 이어나가고 있고요.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항서제약은 2004년도부터 이제 판권을 중국 쪽 판권을 가져와서 개발해서 2014년도에 위암 3차로 이제 중국에서는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간암 쪽에서는 1차, 그다음에 2차에 이어서 작년도에 1차까지 허가를 받았고 이번엔 난수암도 이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누적으로는 2조, 그다음에 뭐 작년도에 리보세라닌 기준으로는 뭐 7천억대 정도 매출을 할 만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실제 이제 생산을 10년 가까이 지금 해왔기 때문에요. 이 안전성 생산량 확대 차원에서는 약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항소 제약은 공장이 이제 FD 실사를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제약이 이제 항남 공장이 리보센 생산 기지 역할에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이 생산 시설 검토, 여기도 보면 CGM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HLB 제약 관련된 어떤 생산 시설 관련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가남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한 5조, 그 다음에 2036년도까지 한 15조. 근데 사실 이제 항암제 시장이 2000년도 초반에 한 15조였거든요. 본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이제 바이오가 연관이 되고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막 나오면서 약가들이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커져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 100조, 200조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뭐 300조, 400조까지 이 고령화와 그다음에 이제 암 발생 관련되는 부분이 수명 연장과 더불어서 예,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치료 옵션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이제 커지는 거고요. 이 간암 시장 자체도, 지금 한 5조대, 6조대에서 이제 15조. 그리고 이제 이 치료 옵션이 이제 다양해지면 이것도 계속 이제 커지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2027년, 2029년도, 예, 피크 매출 3조대까지 이제 보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52위안 정도에서 이제 계속 내려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항서제약이 했는데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강한 어떤 반등을 5% 이상 보여줬고요. 예, 월봉상으로도 좀 밑꼬리가 나타나는 흐름이 4월 달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은 이제 232주.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공매도 잔고가 주는 모습을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보다 체결이 좀 많은 모습이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된 양봉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요일부터 양봉, 금요일 양봉이고요. 어제도 양봉을 내면서 3일 연속으로 거래가 늘면서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그 위아래 꼬리와 몸통이 이제 굉장히 짧은 도치성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뭐 도치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 횡보를 하는 어떤 흐름에 이제 캔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밀리진 않고 그래도 몸통이 좀 있으면서 강보합권을 좀 보여줬다는 데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가 그 조금 갭다운에서 좀 끝났던 부분, 그리고 장중에 이제 10만 9천 원될수 있으면 11만 원 부근에 이 붙여 놓는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11만 원 부근까지 이제 장중에 흐름들이 조금 나오다가 오늘 이제 10만 9천 원, 그래서 옷장에도 계속 이제 10만 5천 원권 윗단에서는 이 흐름들을 유지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뭐 견조한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일선하고 21일선이 예,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이격이 좀 있는 상태에서 윗단에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시간에는 이제 200원 정도 올라서 16,900원대니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매 흐름에서 오늘은 지금 이제 순매도, 순매수 상위에 HLB 쪽은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좀준 상태에서 크게 영향은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테라페틱스 매수가 조금 이제 상위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패시브 자금을 이제 볼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도 보면 이제 주가가 좀 견조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어서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도 한 21억, 투신 쪽에서도 2억을 좀 샀고, 이제 어제 많이 사줬던 이제 금융투자는 이제 오늘 좀 매도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오늘은 이제 전일보다는 좀 거래를 줄여서 지금 이제 되었고,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HLB가 18위 정도, 여기 이제 아침에 흐름인데, 요걸 이제 오전까지 이제 조회해 보면요, 훨씬 더 밑에 내려가 있죠. 28위까지. 그러니까 오전장까지는 이제 그 거래 대금이 한 18위 정도 있다가 오후장에 더 내려가서 28위 정도까지 내려가서, 예, 오후에는 이제 한 500억대 정도밖에 이제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오후에는 아침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 오전장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다가 오후에 되었을 때는 종가 부근에서 좀 거래가 좀 형성되었고요. 예, 아침보다는 좀 떨어지는 흐름. 하지만 뭐 계속 이제 10만 5천 원권 위이죠. 그래서 10만이 이 5천 원권과 11만 원대 이 가격 자체가 주봉에서도 의미 있는 가격이고, 그래서 이 가격을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간통을 하게 되면, 예,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3월 26일에 12만 9천 원대, 여기를 언제든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위치권에 지금 이제 차트 위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 남은 어떤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 일정과 매일매일의 어떤 뭐 캔들들이 중요합니다만,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구간들을 얼마만큼 이제 세게 좀 윗단으로 하는 흐름들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계속 살피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